네, 인도네시아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난민의 목소리 자선 콘서트에 이렇게 영상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배우 정우성,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입니다. 저는 최근 레바논과 남수단 등지에서 많은 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많은 교훈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인도네시아에는 14,000여 명에 달하는 난민과 비호 시청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다양한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 중 어린이의 숫자만 3,500명을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린이들은 부모 없이 홀로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민들의 관용으로 이 난민들은 다행히도 장기적 해결을 기다리는 동안 인도네시아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히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배려와 관심, 후원의 몸짓 하나하나가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들의 삶에 다시금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난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저는 난민과 함께 합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